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7강이고요. 이게 실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7번 순서 문제였던 문제인데요.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대수능 문제라서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문제고, 정답률이 한 45%?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낮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수능 시험을 11월에 보실 때, 이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푸시잖아? 그랬을 때, 순서 문제가 일단 정답률이 40%대란 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그래,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니까 항상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순서 삽입의 문제니까 제발,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이 이번 이제 6월 시험 때,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6월 시험이 끝나고 한 열흘 후에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올라가기는 그 이후에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번 6월 모평에서 순서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지시사를 놓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를 틀렸구나란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삽입은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지시사랑 연결사를 무시하잖아? 그러면은 다 답처럼 보여. 왜?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 이미 순수하고 삽입은 글의 흐름과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중심 소재 주제와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시사와 연결사를 걔 무시하고 이것도 답이 될것 같애라고 해서 이어서 해석하잖아. 걔가 답처럼 보이는 마법이 펼쳐지는 게 순서 삽입 문제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순서 삽입은 지시사 연결사를 통한 퍼즐 맞추기다. 이건 제가 뭐 워낙 현강에서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통해서 맞물리듯이 퍼즐을 맞출 수 있는지가 수능적 포인트다. 얘기를 먼저 하고.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코드가 있었죠. 지시사 코드.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단 서치는 조심해라. 얘는 수가 다를 수도 있다. 이 얘기했었고요. 자, 연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적과 대체가 있는데 역적과 대체도 차이점이 있었으니 반드시 알아둬라.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에는 순접이라고 하고 대부분 그 나머지에 해당하고 여러분이 특히 수능을 준비하신다면 환원과 첨가의 차이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 포인트는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삽입은 논리적 기약 유무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실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7번 순서 문제고요. 정답률이 45%였단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왜냐? 정말 의외인 것이, 이거 풀었으니까 답부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희 수업은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와야 여러분한테 득이 된다. 아,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17번 푸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CBA의 5번이 답이었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있지. C가 맨 앞에 오는 걸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여기 봐라. 여기 에피션시가 나오지. 근데 여기 보면 such cost effective가 나와.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such가 나오니까 지시사가 있잖아? 그러면 분명히 이 앞에 cost effective-ness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돼. 그럼 중요한 게 제가 제발 받아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주어진 문장의 this가 바로 뭔데? 얘거든? 그럼 이때 this는 cost effective야. 맞지? 그럼 이거를 다시 search cost effectiveness로 받은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게다가 네가 글을 읽었으면 여기 동사관계가 어떻게 끝나?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져서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따져봐라.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비용 효율성 있어야 됩니다라고 끝나요. 그렇잖아. 내가 이거를 읽었으면 비용 효율성 있어야 돼요라는 식의 동사 관계로 끝난단 말이야. 저게 필요합니다라는 식으로 끝난다고. 근데 여기에 당연히 however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그다음 요 문장을 읽어봤더니 그래 비용 효율성 어떻대?
쉽지 않대. 그럼 그 순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잊기가 어렵다. 라고 보는 순간 분명히 얘하고 얘하고 동서관계가 어때? 반대잖아, 의미적으로. 반대니까 however 충분히 역접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C가 맨 앞으로 나오고 게다가 search cost effectiveness 하는 순간 얘가 받는 cost effectiveness가 여기 DC에 있었으니 논리적인 어떤 코드상 C가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애들하고 상담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난 질당을 진짜 많이 하거든, 질문 당직. 그 이유가 그래야지 애들이 어떻게 해서 틀리는가도 잘 알게 되는 게 가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C의 A가 답인데 선생님 A 다음에 C가 안 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애들이 A 다음에 C가 된다고 생각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가 애들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이 단어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니들 이렇게 많이 한다? Efficiency가 효율성이고 Effectiveness가 효과성이니까 비슷한 뜻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얘들이 이렇게까지도 틀리는구나.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지금 보면 Efficiency 나오고 그 다음에 Cost Effective 나오잖아. 네가 이 글을 읽었으면 이때 Efficiency하고 Efficiency하고 그리고 Cost Effective는 다른 말이야.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수능이 이렇게 디테일해. 내가 한번 확인해볼까? 봐봐. 전문가들은 확인해왔어. 많은 조치들을. 근데 이 조치는 봐봐. 에너지 효율성을 프로모트, 증진시키는 조치야. 그럼 이 미저는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조치란 말이지. 근데 봐봐. Unfortunately, 불행히도 many of them. 그럼 이때 them은 뭐야? 이 미저즈잖아. 이러한 조치들 중 많은 것들이 봐봐. 비용 효율적이지 않대. 그럼 이미 끝났잖아. 지금 이 댐이 미뤄지잖아. 이 조치는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 조치들 중 많은 것들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는 순간 얘는 이걸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 조치가 이렇지 않대. 결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절대 같은 말일 수가 없겠지. 이미 전제가 이렇게 깔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전제가 깔린 걸 생각 못하고 그냥 네 느낌상 왠지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가 얘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맘대로 푼 거야. 이러면 좋대. 큰일 나. 그래서 A 다음에 C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C가 맨 앞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쭉 해석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익스터널리티가 나오거든? 자,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저 외부성이 왜 나왔을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and this 할 때 and와 this가 뭘까도 좀 고민을 하셨어야 돼.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지시사와 연결사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독해를 할 텐데 여러분, 제발 부탁이야. 여러분, 이 단어 반항이 아니고 반향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향이에요, 향. 향이야. 얘들아, 반항과 반향은 달라. 반항은 씨발 싫어요. 이게 반항이고 반향은 영향력 중에서도 엄청 큰 영향력을 반향이라 그래. 네가 영어가 안 되는 게 국어가 안 되거나 너의 성격 탓일 수도 있어. 네 맘대로 이걸 반항으로 보고 방향성을 반대로 보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이건 고치셔야 돼. 그러니까 쟤는 영향력이다.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원래 답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주어진 문장입니다. 우리 페이지 수로는 페이지 34쪽이죠? 네, 시작해 봅니다. 시작할게요. Expert job identified a large number of measures that promote energy efficiency.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확인해 왔어요. 근데 unfortunately, 불행히도 many of them, 그러한 조치들 중 많은 것들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This, 제발 받아서 해석하자. 순서분 그게 중요하다. 이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필요 요건이거든요. 모든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 있어서 어디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중요한 거. 당연히 비용 효율성은
중요하다,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동사 관계가 끝났죠. 근데 그 다음 however 나오는 순간 내가 수험생이라면 동사 관계가 어때야 돼? 첫 문장의 시작이 그렇지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분명히 쉽지 않다고 하는 순간 아 동사 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구나. 그러니까 however가 나올 수 있지. 이거를 체크했어야 돼. 네가 수험생이라면. 두 번째, 여기 search가 나오는 순간 바로 앞 문장에 cost effectiveness가 있었어야 돼. 바로 뭐야? 이 this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 효율성에 대한 계산은 쉽지 않아요. It's not simply a case of looking at private costs and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s achieved 그랬죠. 자, 그것은 당연히 뭐다? 단순하게. 그럼 이때 it은 비용 효율성의 계산이겠죠? 이걸 계산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 여기 사적인 비용이 나온다는 게 중요해. 프라이빗하다. 프라이빗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적인 것, 사적인 비용을 볼 수 있는 이 사적인 비용을 보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뭐도 아니야? 그런 비용들을 어떤 성취되어진 절감액과 비교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으셨는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externality가 나오거든. 외부성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이게 외부성, 외부 효과 맞아. 맞는데 외부라는 것은 있지. 나 말고 내 밖이잖아. 그렇지. 그 순간 사적인 것이 아닌 걸 externality라고 표현을 했구나가 보였냐 이거죠.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거야. 왜? 너 개인적인 것 말고 그 이외의 것도 봐야 되거든. 그걸 여기서는 너 밖에 있는 외부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거든. 이해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나오는 for instance 다음에 instance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aggregate level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긍정적인 게 나왔다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 때문에 B 다음에 A였던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답이 12A의 5번이었던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으면 오케이. C가 맵이야. 근데 A, B, B 중에 A가 먼저 올지 B가 먼저 올지가 헷갈렸다면 A의 AND와 THIS, AND가 순접의 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배운 지시사 연결사의 코드상 B 다음에 A였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했고 그러면 C는 맨 앞일 수밖에 없으니 12A의 5번이 답이네. 풀었어야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풀었냐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 보였어도 쫄지 마.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근데 네가 좀 더 수능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코드를 배양하고 싶다면 이렇게 보이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쉽진 않을 수 있어. 아이들마다 실력이 다르니까. 잠깐 볼게요. 사적인 거 말고 공적인 네 밖에 있는 외부적인 효과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될 외부적인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한 매크로 에코노믹이 말 그대로 거시경제거든.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효과도 있거든. 자, 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집합적인 수준에서는 그랬습니다. 집합적인 수준에서 improving the level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 즉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성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랬어. 어디에? Macro economic issues, 거시경제학적인 논쟁의 효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은 에너지 의존성, 기후변화, 또는 건강, 뭐 국가적인 경쟁력, 또는 어떤 연료의 부족성을 줄여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면서 중요한 건 항상 동사관계를 따지자. 집합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좋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C였던 거죠. 왜? AND 하는 순간 나는 수험생이면 무슨 생각이 떠올려야 돼? 얘는 순접의 첨가잖아. 첨가니까 그럼 머릿속에 뭐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 그렇지. 동사관계는 같은데 대상이 달라져야 돼. 당연히 달랐어. 어떻게? 니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 다음에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좋아요가 나와. 긍정적이다. 왜? 분명히 뒤에서 이 부분이 나오거든. Reduce the cost of electricity and gas bills 하는 순간 분명히 개인적인 가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지.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동사관계 같은데 대상이 달라지니까 순접인 참가인데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논리적으로 아무 비약이 없었고 게다가 그 밑에 this는 뭘 받으면 끝나? 그렇지. 이러한 집합적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랬으면 끝.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뭔지 아시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다음에 이제 A로 갑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집합적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개인적인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정이 가스 비용과 전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분명히 좋아요지 끝.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편안함도 증가시킬 수 있어. 동시에 회사는 그들의 경쟁력도 증가시키고 생산도 증가시킬 수 있지.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 시장은요. 어디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돼? 직업과 회사 크리에이션, 창출을 통한 경제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끝나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순서 문제잖아. 항상 대수능은 깔끔하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네가 근거를 못 찾고 있을 뿐이다. 순수합은 지사 연결사 코드다. 그래서 답은 CPA에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예, 오늘은 요 정도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